분수의 빼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빼기를 subtraction이라고 합니다. subtract가 뺀단 말이에요. 이게 뺀단 말이고 sub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을 sub가 되네요. sub란 말이 들어가면 다 전체 중에 일부를 말하는 거고 tract는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운기랑 비슷하게 생긴 트랙터라고 하는 기계도 있죠. 끌어내는 것을 트랙터. 서브트랙터는 부분을 끌어내는 거니까 빼는 거죠. 그죠? 명사화시키는 것이 ION이 붙으면 서브트랙션 해서 끌어내기, 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분수의 빼기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다른 거예요. Unlike denominators. 그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더하기와 똑같이 B분의 A-D분의 C는 서로 곱해져요. 분모를. BD분의 그러면 크로스 AD, BD분의 크로스 BC, 그죠? 그래서 분모를 통일한 다음에 AD-B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 규칙을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세 개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